샬롬.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와, 하늘이 너무 좋네요. 보이세요? 네. 오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사당역으로 귀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지금 버스에서 가는 중인데 좀 흔들려서 멀미가 나네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샬롬, 멀티미디어 선교사 제이팍입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토요일인 GMB 주제는 뭐였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죠. 스티븐 호킹 박사.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마치 컴퓨터 전원이 꺼지고 코드를 뺀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죽음의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분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삭제되고 존재가 전멸된다는 두려움이에요. 그 공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마치 죽음 앞에서 컴퓨터가 꺼지듯, 그건 컴퓨터니까 그런 거죠. 컴퓨터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 존재가 삭제되고 전멸된다.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것은 그 죽음의 순간에 굉장히 큰 공포의 엄습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바람도 불고 날씨도 참 선선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산책길 참 좋죠?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인지 부조화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거나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거,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순간 뽑으라면 전 죽음의 순간을 뽑겠습니다. 한평생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꼭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은 정말 빠르게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20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년 후에 우리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얼마나 빨리 흘러갈까요? 성경은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에도 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속히 빠르게 지나가고 성경은 날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빠르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결코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선의 가치, 율법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의의가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 자기의 생명이 전멸되는 그 순간에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아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오히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자연인들에게는 그 순간이 저주요, 절망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평생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드디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썩은 자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끝이 나는 순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원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온전한 성도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과연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한숨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쉴 수 있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길로 모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멀티미디어 선교사인 저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See you in heaven.